인도네시아는 사실 한국하고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의 세계 해외 진출 1호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보르네오 섬에 가서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왔고, 또 최초의 해외 투자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미원이 인도네시아 사탕수수밭 때문에 73년도에 투자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쭉 발전했으면 우리나라 관계가 지금 베트남보다 더 커야 되는데 중간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역사를 보면은 80년대에 특히 이제 많이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구 부산에 있던 분들이 그 봉제나 신발 업체들이 동남아로 많이 갔잖아요. 그때 인도네시아가 1순위였고 그 다음이 베트남 등등이 2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진출해서 지금 나가신 분들이 이제 한 400개 정도 나갔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잘 살아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유통업하고 그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졌는데 기념비적인 게 롯데마트가 들어간 겁니다. 롯데마트가 여기가 지금은 이제 지점수가 45개가 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회계법인, PWC, 지평지성 다 들어가 있고 금융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래서 요즘에 인도네시아를 가면 느낌이 안 들어와 있는 데를 찾는 데가 빠를 정도로 웬만한 한국 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류 측면을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막힌다고 했는데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항만이나 이런 데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예. 제일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가 꼼프따르 루사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표현했는데 컴퓨터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세게 발음한 꼼프따르입니다. 꼼프따르 루사기는 월 펑션. 컴퓨터 고장났어요. 이 말하면 그날 세관 처리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언제 고쳐지니? 내일이요. 무슨 내일이요. 그럼 이게 자고 나면 다음날이 아니에요.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근데 이제 그 요런 요소도 있지만 또 자체적인 그 항만 물류도 문제가 있어요. 남한의 한 1.3배인 자바섬만 수출하는 게 나는 섬이 차지 않아서 다른 나라, 다른 섬, 보르네오 섬도 진출하고 싶고 수마트라도 막 물건을 팔고 싶어 나는 원래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이 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카르타에 일단 어떻게 갔습니다. 물건이. 여기는 큰 항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수마트라 아까 땅사라고 하는 빨리빡빡까지 가는데 바로 가는 게 없고 내륙으로 이 제2의 도시 우리 쪽으로 치면 부산이 있어요. 수라바야까지 내륙 운송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틀 걸려요. 이틀 가다가 빵 구간하기도 하고 가끔은 운전기사가 길을 잘못 따랐다든지 뭐 황당한 얘기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수라바야에서 발리빡빡까지 800km인데 이게 8일 걸려요. 8일. 비용은 20리터 컨테이너가 60만원. 예.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한 20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게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현지에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면 그 나라 안에서 통관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현지 수입업자들의 영역입니다. 수입업자. 그리고 해외에는 우리나라 같은 관세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포워더들이 그런 일을 해결을 다 하죠. 근데 그 수입업자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등급을 받는데 그 등급이 행여나 요 빨간 선에 걸리는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자격 자체가 원래 레드라인이면 무조건 요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원래 본인은 기업 자체는 레드라인이 아니고 옐로우나 그린인데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까지도 쉽게 들어왔던 게 갑자기 왜 하나? 그러면 레드라인에 걸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은 언제나 올지 모른다. 이렇게 돼서 파트너도 이 레드라인 걸리는 사람 말고 이 블루나 그린으로 잘 구해야 됩니다. 골드라인에 들어가면 이 특혜가 거의 뭐 수입 신고서만 대출하면 서류 심사도 그냥 간소하게 하고 물건도 일단 내보내고 그런 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그린라인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서류 심사 꼭 해야 돼요. 그래도 통과는 먼저 시켜줘요. 근데 옐로우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는 서류 접수하고 다 확인 끝나고 통과시켜주고 레드까지 갔다. 이게 전수검사. 이게 사람 죽습니다. 전수검사. 할랄이 특히 이제 비관세 장벽에서 앞으로 그 생길 큰 장벽인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가 하늘을 향해서 주문을 축복하는 주문을 외치고 그 다음에 한 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베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거꾸로 매달아서 온몸에 있는 피를 빼야 됩니다. 자꾸 그런 거를 근데 어디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 마스지드 안에서 막 하기도 해요. 그
그런 양자는 날에 가보면 가죽을 이렇게 계속 벗기고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해봤는데 그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동지방은 음식이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빼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심지어 중동에서 받은 것도 이슬람, 그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자기네 기준에 맞게 자기한테 인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할랄 제품 취급하는 분들도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제 최근에는 중국을 이미 초월했고 7%대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경제는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마지막이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 다음은 아마 아프리카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서태남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인도 쪽으로 이제 많이 공장들이 이제 거대 시장을 바라보고 서태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세계의 세 번째로 이제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다 대부분 다 비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렇게 도로망 안에 이제 고속도로 안에도 이제 뭐 소도 지나가고요. 많이 줄었지만 그 다음에 이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인도에 진출하셨을 때 그 자기 물건을 통관하는 지역하고 공장하고의 포장 도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품질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사실 비포장 도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이제 항구는 12개 항에서 이제 물동량이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왔는 데가 여기 첸나이, 여기 타밀라도 주하고요. 그 다음에 마하스트라 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자라트 주하고 델리입니다.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갔는데 여기 첸나이 타밀라드 주하고 이제 카리나타 주 안에 이제 벵갈루루가 있는데 이쪽 지역의 물류는 대부분 다 첸나이 항에서 통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뭄바이 지역은 이제 JMPT하고 이제 뭄바이 항 통해서 나바세바 세관 통해서 대부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자라트의 이제 문드라 항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리는 이제 항공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육로 운송을 해서 고세 운송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기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여기 타밀라드주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이걸 이제 뭄바이가 있는 마하수트라주에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생산해서 이제 그때 이제 원부자재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매입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이제 거둔 주체는 타밀라드에서 거뒀고 그다음 관세 환급은 여기서 소비가 일어난 이제 거기 마하수트라주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기업들이 전부 다 여기 타밀라드 주에 클러스터 형태로 형성돼 가지고 물품 거래는 이제 주간 거래를 앞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제 동맥경화가 있는 거죠. 물류하고 돈에.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래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그 10년 동안 그 헌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그 통합 이제 부가가치세 GST를 이제 하면서 원 컨트리 원 텍스를 이제 슬로건을 갖고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제 세금은 주정부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두고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가 다 가능하게 됐죠. 이제 고세구역 반입신고를 하죠. 근데 이제 뭐 DPD라든지 이런 부두직 통관을 이용하면 이제 고세구역 반입 없이 이제 바로 통관이 가능한 거죠.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입신고를 하면 이제 인도에는 수입신고를 이제 비로그 엔트리라고 하거든요. 수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산망이 이제 잘못됐을 때는 이제 일부 이제 서류 신고를 하지만 대부분 전산 통해서 아이스케이트를 통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세구의 반입일로 이제 24시간 안에 수입 신고를 안 하면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24시간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저희 인도가 이제 물류 환경이 보세구역 정치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조건 24시간에 빨리 통관해서 물건을 빼라는 조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우리 하는 이제 퍼스트 체크인데 화물 검사입니다. 화물 검사 때 이제 주로 중고 물품이나 품목별로 불명한 물품이나 최초 수입이라든지 국민 건강과 사회의 위험 물품을 검사할 때 퍼스트 체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퍼스트 체크는 안 합니다. 화물 검사는. 그리고 이제 어프레이저스 섹션이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그래서 평가는 그 부서별로 뭐 품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84로 평가하는 팀이 있고 85로 평가하는 팀이 있고 뭐 76 평가하는 팀이 있어 평가별로 이제 나누고요. 평가는 이제 주로 이제 HS 코드로 하긴 하는데 HS 코드마다 기본 관세가 틀리고 한인도 세파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 요건도 이제 보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게 수입 요건 확인 대상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 선적 전에 선적 서류를 미리 보고 인도에 통관 정보를 미리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 통관지세관은 통관업체는 수입업자와 협의 잘 해야 됩니다. 그 어디에 통관하느냐에 따라 A에서 통관하는 데는 통관회로가 발생 안 하는데 B에서 통관하면 통관회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워드라든지 인도의 이제 관세사를 이제 CHA라고 합니다. Customs Agency, Handling Agency라고 합니다. CHA가 이제 얼마나 이제 세관하고 이제 커넥션 있고 그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 통관회로가 발생할 것도 이제 막아줍니다. 그래서 통관지 세관하고 통관업체를 잘 선정해야 된다. 요거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도는 이제 보세구역이 발생했을 때 이제 최선료가 발생하는데 데모레이션 차지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포드의 신용도에 따라 최선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CO 이제 원본 오는 것보다 물건이 더 빨리 오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서류 원본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FTA 적용 안 하고 통과하는 게 더 이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FTA 적용 안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